자, 권상우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보고 싶다를 불러주셨는데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보고 싶다를 지금 부르셨습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권상우 씨 노래 되게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잘하시네요. 어, 잘하셨어요. 예. 아, 어,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입안에 침이 없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. 조금 그랬죠, 오늘. 하지만 권상우 씨는 가수가 아니고 배우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는 잘하신 겁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제가 소개할 때 뭐 얼짱, 몸짱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권상우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? 몸이 좋다는 얘기가 좋아요?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좋아요? 얘기 둘 다 들으면 좋긴 한데요. 솔직히 근데 네. 얼짱도 아니고요. 얼짱은 아니고 진짜 몸은 짱인 것 같아요. 야, 죄송합니다. 아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어느 날 TV에서 권상우 씨에게 벗은 몸이 나왔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몸매가 제가 요즘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술이더라고요. 예. 몸 관리는 어떻게 운동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? 네, 요즘에는 영화 예. 찍고 드라마 찍느라고요. 정말 관리를 못하니까 예. 이게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촬영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죠. 그럼 틈틈이 좀 네. 푸시업 하고 네. 그런 건 계속 해주시고. 그쵸. 자꾸 손이 마이크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가는. 아, 이상해. 제 손이라도 잘라가실래요? 권상우 씨가 그 제가 알기로 미술 교육과를 네.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권상우 씨가 네. 교생 실습 나가셨었죠? 네. 그 권상우 씨는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계속 밴드 한다고 공부 안 하고 뭐 밴드만 하고 나름대로 우상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도울스라는 밴드의 그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거의 그 사람처럼 하고 다니고 뭐 좀 그랬거든요. 저희 때도 우상이 있었죠. 예. 네. 저희 때는 뭐 이렇게 유덕화 씨. 아. 유덕화 씨나 예. 뉴키즈 온 더 블럭. 뉴키즈 온 더 블럭. 예, 알죠. 꼭 다닐 때 다섯 명씩 다녀요. 진짜로. 와. 아, 멤버가 그 네. 뉴키즈 온 더 블럭이 다섯 명이니까 네, 친구들도 마치 네. 자기들이 뉴키즈 온 더 블럭이냐? 그쵸, 예. 수학여행 가면은, 네. 그 뉴키즈 온 더 블럭 다섯 명. 예. 목걸이, 딱, 똑같은 걸 맞춰가고, 예. 우리 우정 절대 변하지 말자. 그런 거 하고요. 예. 그 중에 두 명은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. 나머지는 계속 연락되고요. 예, 그럼요. 그, 고등학교 얘기했었는데, 그, 얼마 전에 그 영화, 말죽거리 네. 잔혹사. 네. 거기서도 고등학생 역할 했죠? 예. 그 전에 동갑내기 네. 과외학인가 거기서도 고등학생 네. 역할 계속 희한하네. 예.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. 아니, 원래는 이번 영화에서는 예. 다 그러니까 교복을 입지 않으려고 했거든요. 예. 너무 이미지가 학생 이미지로 굳으니까. 예. 그런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교복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예. 뭐 소재이기보다는 그 영화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를 좀 나타내요. 그래서. 너무 해보고 싶었고 예.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화에 막 웃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. 영화 같은 영화예요. 인생을 예, 볼 수 있고 예. 아 그런 예. 영화. 예. 제가 행운한 것 같아요. 예. 보면은 저의 단점까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. 아니 권성우 씨 매력 있어요. 연 매력 있어. 자토. 아 진짜 연기할 때 권상우 씨의 모습이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. 예,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진을 다 더 잘 되시길 네.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네. 2004년 모두 건강하시고 네.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